흑자 폐업에 반발하다 해고까지 당한 대구 달서공단 한국KH 노동자들의 투쟁이 오늘로 200일이 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치권과 대구시, 원청 업체를 상대로 한 중단 없는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지 200일. 공장 밖 천막 농성은 50일째. 한국KH 대구공장 19명 노동자의 투쟁 열기는 추운 겨울에도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정부, 국회,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 대구시까지 끊임없이 찾아가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나 관공서들이 그냥 앉아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한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자기들 본연의 임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꺾기 위한 회사 측의 압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계속해서 손대 강압으로 협박하고 있으며 지난주 목요일에 단정 경제금 1,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주고해왔다. 또한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쟁을 떠나지 못했었던 이에게 기간의 손해액이라며 일방적으로 가격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역 노동계는 한국KH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외 투기 자본의 횡포를 막을 수 없고 결국 지역사회 전체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힘으로 더 큰 투쟁을 통해 전국적인 현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앞으로 더 많은 구조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치권이 직접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투쟁서를 지역 본부가 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흑자 폐업과 이익만 챙기고 떠나는 이른바 먹튀 해외 투기 자본의 횡포와 노동 기본권 유린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끝장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